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돈봉투 의혹과 코인게이트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의원총회를 엽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잦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더 이상 당에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결정은 오늘 오후 예정된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를 앞두고 당 내부의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이후 김 의원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당 내부에서 김 의원이 탈당이나 사퇴 등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다만 당 차원의 윤리감찰이 진행 중이어서 김 의원의 탈당 선언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탈당 직후부터 당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탈당은 면피의 수단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당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쇄신의총을 열 예정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과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